내가 귀찮아서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던 컬러링북이라 해야 되나? 직접 만드는 책을 드디어 오늘 완성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후르미랑 그 뭐냐 마이멜로디 선이 아 책이었는데 보시면은 얼프 마이멜로디 크루미 평생 완성 안 할 줄 알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보시면 책 완성이 됐죠. 근데 저는 똑딱이 이런 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오래되지 양면 테이프나 깔끔하게 떼어다 붙였다 할수 있는 쪽 찍찍이? 찍찍이 구성에도 없었고 애초에 들어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냥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구성이 없어서 그냥 순간적 자재로 붙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근데 이것도 갈아입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접착제로 붙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앞장이에요. 옆부분 자른 건데 그냥 두 마리 이렇게 둔 거고요. 두 마리가 아니라 두개 이렇게 각각 둔 바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소품도 많아가지고 부족해 공간이 부족해서 넣었고요. 반만 접어서 접착제로 붙였고 이거 쓸데없는 배경 느낌이라 그냥 넣었고요. 아니 냉장고에 그냥 붙은 자석처럼 붙였고요. 그런 느낌으로 음식 들어있고 여기 냉장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좀 떨어지는데 접착제로 붙였는데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건 테이프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코팅되어 있는 거를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이야기도 만들 수 있고요. 주인공 크롬이랑 마이멜로디 캐릭터도 있고 여기 사이 벌어진 부분 붙이면 되고요. 끝부분 이거 필요 없는 부분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또 붙여놨어요. 완성된 마무리 모자니 아니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더듬어주고 얘는 순간접착제를 붙였는데요. 순간접착제 말을 빨리 해서 이런 식으로 귀엽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리는 옷으로 둘 다 입혀줬어요. 장식하고. 귀엽죠? 그래서 오늘도